김사랑, 물리치료 받으며 회복 위해 노력. 해외에서 추락사고를 당해 수술한 배우 김사랑이 한 달여 동안 병원에 입원,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다. 23일 김사랑 소속사 측은 아직 치료를 받고 있어 퇴원하지 못했다.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다. 물리치료를 받으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빨리 회복하고 있는 중이고 김사랑 본인도 빨리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25일 김사랑이 이탈리아에서 부주의하게 방치된 맨홀 때문에 추락사고를 당했으며 사고로 인해 다리가 골절됐고 급히 귀국해 서울 모처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소속사 측은 발 부위에 수술이 필요하다는 현지 주치의 소견에 따라 수술 절차를 확인했으나 현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보호자 동행 없이 수술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매니저와 귀국 후 한국에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다며 현지에서 응급조치 후 귀국해 긴급 수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